자, 여러분, 이럴 때가 아니에요. 자, 이미 예고편으로 아까 날리지 않았습니까? 아, 3문제 할까요? 네. 자, 대망의 스타킹 문제. 스타킹 때 내가 호동이를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어. 호동이가 왜 놀랐을까? 백태클. 아니야. 백태클인데 안 쓰러져. 목도. 아니야. 힌트를 주자면 호동이가 대기실에 있었던 상황. 어? 대기실에서 용진이가 당당하게 호동이 간식에 손을 대서 그 앞에서 먹고 있었어. 아, 아니야. 호동이 놀랄만하지 그거는. 한 몇 년도쯤이야? 그 우리 그 우미 아버지 할 때. 와, 2007년 6, 8년. 그래 내가 호동이한테 인사를 하러 가다가 일어난 일이야. 인사를 하다가. 혹시 너희 코너 이름이랑 연관이 있어? 있어. 아. 호동이가 자고 있었어. 자고 있었어. 정답. 이제 너가 이랬어. 이제 들어서 똑똑똑 누구고 근데 왜 우미 아버지입니다. 아버님이라고. 아버님 아버지 누구 아버님이시라고요? 그거야. 그게 정답이야. 그냥 아버지란 이름에 무식증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 호동이가 그때 자고 있었어. 그래.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두워. 그냥. 그랬더라.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우미 아버지입니다. 이러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허겁지겁 이러면서 아이고 어떤 아버지가 오셨습니까 지금? 아이고 불 뒤에서 불 뒤에서 불 치고 불가 있어 이게 뭔데 이씨가. 예의 있는 것도 리얼이고 그리고 어른이 아니라는 거 알고 욕한 것도 리얼이야. 밖에 우리 그 수염나신형 안 계셨어.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가도 되는 줄 알아가지고 계셨어. 똑똑 문 열고 예, 우리 아버지 안녕하세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호겁지 아이고 어떤 아버지 오셨어요 예. 불 켜고 무슨 나 깜짝 놀랐어. 그래 진짜 그랬어. 즐거운 급식 시간입니다. 야, 밥 먹으러 가자. 안녕.